Netflix 在近日公开的团内综艺企划影片中，作为忙内 Line 的 G5 以及 Qing 被海员和被骗说要到游乐园去玩，让忙内们在出发前都感到超兴奋呢。스텔 갈 건데요. 막내들을 데리고 갈 거예요. 그래서 막내들은 놀이공원을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놀이공원 가는 척하고 템페스트를 데려갈 예정이에요. 진짜 놀기 기대되지 않을까? 진짜 완전요.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. 지금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냐면요. 규진이가 놀이기구 타면 앞머리 다 날아가면 저 그때 어떡해요? 이러면서 막 걱정하고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. 그리고 뭐 추러스? 산채 비빔밥이나 먹어 지우야. 야채나 먹으라고. 콘텐츠 놀이공원이라 너무 행복하다. 이게 딱 놀이공원이랑 콘텐츠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딱 같이 갈 사람을 생각 막내들이 깨발랄하게 재밌게 너무 좋아요. 而在得知真正的目的地不是游乐园，而是要到寺庙寄宿后 G5 更是直接震惊到灵魂出走。 아닌가 봐요, 여러분. 환상의 나라, 템플스테이로. 진짜요? 템플스테이 가서 우리 108배도 하고, 절에 가서 힐링하고 올 거예요.